실을 제거 후에 냉동하시는 겁니다. 어머. 실을 제거 후에? 네. 그냥도 아니고요? 이건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나 보다. 아니요. 그 어린 호박은 씨도 다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? 왜 씨를 네. 제거해서 얼려요? 이 씨앗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많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수분 제거를 위해서 씨앗을 좀 제거해 주시고 살 부분만 살 부분만 냉동을 시켜주시면 오래 보관이 용이합니다. 제가 예전에 그냥 혼자 살 때는 그 남은 식재료들은 무조건 다 그냥 냉동 보관했거든요. 네. 아 근데 그 유독 그 어린 호박 같은 경우는 맛이 없어. 얼리면 그죠. 네, 그게 다 씨 때문이었군요. 네 맞습니다. 이 어린 호박을 한 번 더 잘라주시고 자 이쪽 씨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냉동 호박을 뭐 찌개를 하겠다든가 볶음을 네. 하겠다든가 거기에 맞게 썰어 주시면 돼요. 썰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두께는 얇은 거보다 좀 두꺼운 게 좋죠. 식감을 위해서.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보관을 하시면 그 진액 때문에 서로 또 달라붙어요. 아, 그러네요. 그럼 또 뛸 때 엄청 힘들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요거는 한 실온에서 뭐 한 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놔둬서 약간 말리신다던가 아니면 아까 이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해. 네, 이 안에 있는 이제 진액들을 쭉 이렇게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. 일주일 안에 먹을 자신 없으면은 저런 방법 진짜 좋네요. 네, 맞아요. 근데 냉동이니까 조금 더 보관이 길어지겠죠? 냉동이니까는 뭐 3개월 예. 이상도 가능하죠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퍼팩에 넣으셔가지고 냉동고에 얼리시면 됩니다. 간단하네. 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렇게 얼리시면 안 되겠죠. 서로 달라붙으니까. 네. 자 이걸 이렇게 좀 펴서 나중에 떨어지기 쉽게. 이어서 그러면 보관해야겠네요. 그러네.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전에 파 보관하는 법이랑 똑같네요. 네,